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이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상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Impressionism is contemporary art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appearing to the eyes. 인상주의는 보기에 편하다. 여름 배경과 눈길을 끄는 밝은 컬러들로. It is important to remember, however, that this new way of painting is challenging to its public, not only in the way that it was made, but also in the way it's shown. 그러나 이 새로운 방법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또한 대중에게 도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이 인상주의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 이 그림이 보여지는 것 또한 도전적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have never seen such informal painting before. 그들은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없다. The edge of the canvas is of the same in an arbitrary way as if snapped with a camera. 캔버스의 가장 자리가 배경을 잘른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마치 신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The subject matter included the Eden or the Egyptian as the landscape, railways and factories. 그 소재는 포함한다. 기찻길과 공장과 같은 풍경의 흔적을. Never before had this these subjects been 풍경의 현대화가 뭔 소리야? 어떤 현대 모습, 현대와 가까워진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고, 풍경이. 그러한 것에,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배경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더니제이션의 어떤 모습이죠. 네. 다음은요. 계속해서 never. Never before has the subject been considered appreciated or artist. 이런 대답은 예술가들에게 끌어가고 그려가기 잘한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기에 각각 문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문법은 에이. 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얘랑 연결시켜서 봐요. Ask A to do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맞고요. 2번은 문법이 뭐죠? 현재 분사인데 이걸 이 문법을 보고는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appealing to the eyes. 이렇게 된 거. 분사의 명사 수식이. 어? 탭 뭐? 아 그거 아니야. 뒤에 패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필링이냐 어필드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맞아요 틀려요? 왜 맞습니까? 분위기를 끌어
오케이. 그래서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and colors인데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쭉 같이 나오죠. 뭡니까? Which is 오케이. Which 여기 fact죠. fact를 얘기할까? Which are죠. 선행사 보세요. 선행사. Which are that are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summer scenes하고 bright colors가 어필을 하는 거야, 어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의 형태 가지고. SK2도 해야 되니까 2도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뷰어가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뷰어가 워크 하드 하는 거야. 워크 하드를 당하는 거야. 당연히 뷰어가 워크 하드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투두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능동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ing 현재 분사 와야 돼요. PP 영어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3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거하고는 그렇다면 뭐 in 대시 돼도 되잖아요. 아, 참, in that은 뭐, 물론 안 되지, 하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that이 아니고 what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Okay. It is important to remember.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건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거랑 연결해서. 그럼 4번은. 좀 서치에 대한 얘기 좀더 해주세요. 서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치의 문법적인 얘기를 할 때, 서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치하고, 소하고, 베리하고 같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they had never seen such informal paintings. 그러니까 지금 서치가 하는 일은 인포머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뒤에 페인팅스가 있기 때문에 소가 오면 안 된다. 그거 갖고 문제 낸 거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5번은.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artists. 자, 여기에 이 문장 있죠.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는 어떤 문법적인 것들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artists. 수동태도 보이고, 그렇죠? 또. 그게 뭔데? 부정어의 도치죠, 이거. 그쵸? 부정어의 도치. 이거는 도치 안 받은 문장을 바꾸면. His subject had never before had been
오케이. Did subject had never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irst artist before.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가 did subject잖아. Did subject had never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artist before. 됐습니까? 부정어의 조치도 보이고. 또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자면 head PP도 보이고, 시제는 뭔데, 과거 완료인데, 태는 수동태라는 거 보이고. 자, 근데 여기에 관련된, 요거하고 관련된 문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 magazine is thought good to read. 이런 문법이에요. The magazine is thought good to read. 뭔 소리야? 요게 진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이거를 by people이 생략됐잖아. 그럼 by people이 생략됐다는 건왜 따지냐면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people이 뭐 합니까? think 하죠. 무엇을 think 합니까? 대구 매거진을 어떻다고? good to read 하다고. 뭔가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능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think a 어떤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몇 형식이다? 5형식입니다. 능동태 5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think a 어떤 자리에 어떤이 와야 되는 건 여전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가지고 문법을 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is subject가 appropriate 뭐 never가 있으니까 어쨌든 appropriate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전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렇다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Impressionist paintings are probably the most popular.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들이 아마도 가장 인기가 높을 거라 그랬어. 뭐 인상주의 화가라 그러면 르뭐 모네 같은 화가들이 있죠. 그럼 이에 대한 얘기. Impressionist 그렇죠. 원래 내일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수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보면 is understood. 아니네요.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트는 아트인데 어떤 아트? 이해되는 예술. 수동태는 아닙니다. 당한 아트를 꾸며줬는데 아트가 언더스탠드를 하는 거야. 언더스탠드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비교되는 문법은 여기 어필링 같은 거죠. 컬러나 씬이 어필을 하니까 얘는 ing고, 그 다음에 아트는 언더스탠드를 당하니까 pp형이고. 그 다음 위치에 대한 얘기. 관계사죠. 그럼 시작했으면 끝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간다고 봐도 되고 hard까지 간다고 봐도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뭐 끝까지 간다고 보는 게 있겠어요. 그럼 doe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얘가 뭔데? 주격인데 선행사가 uneasily understood 단수죠. fact를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쭉 하고 그다음에 imagery의 뜻은 형상, 모습, 바꿔 쓸수 있는 건 이미지나 쉐입이나 폼 이런 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 쉽게 이해되는 예술인데 어떤 요구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보는 사람에게 뭐 하도록 애쓸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게 뭘 그린 거지? 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딱 보면 아 저거 일몰일출이구나. 뭐그 다음에 인상주의 화가 중에 고흐 같은 사람도 대표적이죠. 저거 밤하늘을 그린 거구나. 그렇습니까? 저거 달이구나 하는 거 바로 이해는 가능. 뭐 물론 극사실주의 이런 거하고는 이런 게더뭐 바로 아 저건 뭐다 마치 사진 같으니까. 근데 인상주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그린지는 쉽게 알수 있다. 뭐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것도 보면 해바라기 그림이네 바로 알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K 투두고요. 그다음에 투는 뭐뭐 하기 위해서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노력할 것을 요청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Impressionism is comfortable to look at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appealing to the eyes. 그래서 K2에 대한 얘기 부사적 부분이죠. 왜냐하면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려 그러니까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적 부분 어찌 comfortable한 보기 comfortable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 정확한 문법은 with a 어떤이에요. with a 어떤 어디서 본적 있죠? with a 어떤 애초 어떤 문법이었더라. A가 어떤을 하면서 됐습니까? A가 뭐뭐한 채로 He stood by the door with his arms folded 뭐는 거였죠? 팔짱을 낀 채로 뭐문 옆에 서 있었다 이런 거할때 with A 어떤이라는 문법이고 근데 어떤 자리에 여기에 오늘 A가 능동적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ing 와야 된다 그건 문법으로 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뭐 보기 편하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건 임프레셔니즘의 소유격인 거고 임프레셔니즘의 여름 경치와 밝은 빛깔들이 뭐 하면서 보기에 좋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눈에게 뭐 눈에게 호소하면서라는 뜻이니까 보기에 좋게 하면서 좀 보기 편하다 건강을 또 느끼시다.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가져오고 여기 진짜 주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owever가 나왔어요. 글 내용 파악에서 however는 이 사람이 글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기억하는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은 뭐안 되시겠다 당연히. 자 이제부터 이제 3번 문법으로 갑니다. 겉 만든 대신 완벽한 문장이 왔겠죠. 데디아를 기억하는가? 데디아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부합하는 거야, 반대되는 거야? 아니죠. It is important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디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데디아는 이글 쓰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데디아의 덩어리로 지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데디아의 덩어리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몇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병렬 구조로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데디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that this new way of painting was challenging to its public not only in the way that it was made but also in what was shown 여기에 was shown만 딱 써놓으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겠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this new way of painting 해석이 그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가리키는 게 뭐예요 임프레셔니즘 얘기하는 건 인상주의 그러니까 인상주의 was challenging 자 여기에 왜는 얘는 ing야 그리고 challenging 바꿔 쓸수 있는 뭐 간단한 단어 뭐가 있을까 challenging의 뜻이 뭐예요 도전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H로 시작하는 hard인 거죠. hard.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it는 당연히 뒤에 이런 거 왔으니까 뭐겠다? 전치사 2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어땠다? 2 이하의 대상에게 힘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not only in the way that it was made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인상주의를 소비하는 대중들인 거야. 대중들한테, 여기 시제가 뭐예요? 과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처음에, 이게 인상주의 처음 나왔을 땐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누구 대중들한테. 근데, 어떻게 힘들었는지가 이제 not only but also로 되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대중들에게, 좀 어려운 그림. 처음 나왔을 때는, 뭐지? 했단 말이야. In the way that it was made.
it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imperial, the this new way of painting 돼 있고. 그러면 얘가 대시 품미주기로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작되었던 방식으로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놓고 여기에 그렇다면 뭐가 또 와야 돼? 이게 병렬 구조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더 웨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더 웨이가 없죠. 그러면 더 웨이가 없단 얘기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더 웨이를 뭐 하고 있어야 돼? 잡아먹고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웨이를 잡아먹었다. 그럼 더 웨이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렇죠. 명사를 잡아먹은 관계사가 그래서 뭐야? 와신 거야. 앞에 나왔던 게 생략됐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3번은 사실은 이게 관계사라는 사실만, 이 대시 관계사라는 사실, 이게 왓이 와야 된다는 거 몰라도 맞춰야 되는 거야, 3번이 틀렸다는 거. 왜?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전치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뭔지는 몰라도 뭐로 바뀌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치손 치더라도, 더 웨이가 반복된 게 생겼던 거 모르겠다 치더라도, 어쨌든 위치라고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1번 시원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이 모델어졌던 보여진 방식으로. 그러니까 임페리얼이즘,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림이 만들어진 방식도 대중한테는 처음에는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힘들었다. 처음에 막뭐 옛날에 그림 뭐 밀레 뭐 이삭 줍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사실주의자. 그러니까 사실주의 그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인상주의가 나왔는데, 사실주의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딱 보자마자 저기 들판에서 이삭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상주의는 그거보다는 좀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은 뭐 피카소 그림 쪽으로 가는 과정인 거야. 뭔가 피카소 큐비즘이라서 그냥 아예 뭐 입체를 3D를 평면에다가 구현하는 방식 한 거잖아. 사람의 모습을 평면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옆모습과 앞모습하고 한꺼번에 다 그려버리는 거.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 중간 과정이 인상주의고, 인상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이는 방식, 그러니까, Not only Borrows B는 B를 세게 읽으니까, 보이는 방식을 더 어려웠다. 보이는 방식으로도 챌린징 했다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인상주의 그림이 만들어진 방식뿐만 아니라, 그 인상주의 그림이 보여진 방식 또한 대중들에게는 챌린징, 도전적이었, 힘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맛이 와야 된다는 거. 생략과 전치사 뒤에 관계사, 이거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ad never seen such informal paintings before. They에 대한 얘기. Public이 데이로 온 거죠. 대중들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퍼블릭은 단수 취급해야 되지만 데이로 받을 수도 있겠죠. 내용상, 문법상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왜 힘들었는지, because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Why challenging이었는지. 그래서 never seen such informal paintings. 그렇게 어떤 informal한,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은 그림은 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이제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과거 시점 이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이 그림 임프레셔니즘이 왜 인포멀한지를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글의 순서 같은 거 배열할 때왜 인포멀하냐? The edge of the canvas가 이거 몇 번째 컷이야? Cut off the scene in an arbitrary way, as if snapped with a camera. As if에 대한 얘기.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스냅드의 형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녀석이 아니고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친절 버전 분사 구문이죠, 이거. 여기 생략된 말은 뭐예요? 네. As if it was snapped. As if it was snapped with a camera. As if it was가 생겼겠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cene 대신 온 거죠. As if the scene was snapped with a camera. 됐습니까? scene이 snap을 하는 거야, snap을 당하는 거야? 스냅을 더하는 그렇죠. 스냅은 저 스냅 사진 찍다는데 어떤 scene은 스냅의 목적어 되려면서 여기에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캔버스의 가장자리가, 캔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 끝, 이쪽 부분 얘기한 거예요. 얘가 뭐한 cut off the scene, 뭐 한다? 어떤 풍경을 잘라내버려. In an arbitrary way, 어떤 식으로? 지 마음대로, 화가 마음대로. As if the scene was snapped with the camera. 마치 그 장면이 뭐된 것처럼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찍힌 것처럼. 됐습니까? The subject matter included modernization of the landscape, railways and factories. Okay, subject matter 뜻은 뭐야? 대상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린 대상물.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동사. 컷하고. 그러니까 edge of canvas는 cut of the scene 한 거고, subject matter는 include 한 거고, 뭘 include 되냐면 어떤 풍경의 현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풍경 속에 현대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는 기찻길이나 공장 같은 것이 보였다. 그 다음에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그래서 절대 뭐 되어져 본 적이 없다. 여겨져 본 적이 없었다. 전에는 무엇이 이러한 무엇이 대상물들이 these subjects가 가리키는 것은 railways and factories 되지 않고 operate for artists 누구에게? 예술가들에게 적절하다고. 저런 거 그려도 되고, 아, 아름답지 않아, 추해. 공장의 모습, 뭐, 철도 모습, 저거 자연 속에, 뭐, 지금 보면 뭐, 어떤 화가 보면은 뭐, 전봇대에 얽혀있는 전기줄 이런 거, 그런 모습을 그리는 화가도 있던데. 그럼, 예전에는, 아, 저거 어글리한 거왜 그려 했는데, 그거를 막 디테일하게 그리는 화가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시도를 했다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5번 골랐습니까? 골랐던 이유는? 어프로프리에이트겠죠. 어프로프리에이트는 이거 동의어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어프로프리에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에다가 한글을 치면 돼요. 사전, 영어 사전에다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right, proper, suitable, appropriate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뭐, proper 같은 단어 꼭 알아. proper랑 suitable, appropriate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딱 때가 맞는 이런 표현도 있죠. 뭐, timely, well timed 이런 것들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기로 했는 단어들 모아놓은 것들 쭉 얘기해 주세요. 단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단어랑 뜻을 쭉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포트레이트는 뭐예요? 포트레이트. 초상, 조상화, 사람 그리는 거, 포트레이트, 풍경 그리는 거, 랜드스케이프. 어? appreciate 걱정하고 appropriate. appropriate 자, appropriate 하고 그러면 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만한 거. 어프리시에이트. 이거는 헷갈리기 쉬운 거. 그리고 어프리시에이트는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이게 고마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realize 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다 썼죠? 또 단어 여기 난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imagine. 형사. 오늘 알고 있었던 단어인가요? 네.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교체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다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The first underwater photographs were taken by an Englishman named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시작했다. 윌리엄 톰슨에서 최초 수중 사진의 탄생에 오리진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로 in 1856 he waterproofed가 뭐 덧 뭐뭐뭐 proof 이러면 proof의 다양한 뜻 중에서 방수가 되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뭐뭐 뭐 proof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 뭐 증거란 뜻도 있고 proof가 증명하다고요. 얘는 명사 증거. Simple box camera attached. 왜 이 꼬라집니까? 키가 생각됐어요. 그렇죠. And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얘도 lowered. 그러니까 네, 했고 waterproofed 했고 attached 했고 lowered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Okay. It은 a simple box camera고 attached a simple box camera to a pole. Attach A to B, A를 B에 attach 뭐 하다? 매달다 부착시키다 lower 뭐하다 내려보내다 the waterproofed box beneath the waves of coast of 뭐 beneath the waves of under the sea 말입니다 coast of southern England during 어떤 것 during the 10 minute exposure okay 도 되고 이건 expose가 노출하답니다 노출 명사 10분의 노출 동안 the camera slowly flooded flood 뭐 하다 잠깁니다. 물에 잠기다 but the picture survived 사진은 살아남았다 underwater photography was born 최초의 녀석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찍혔는지 어떤 식으로 찍혔는지에 대한 얘기 글의 순서 파악 뒤죽박죽 해놓은 문제 near the surface 표면 근처에서 둘 중에 뭐가 와야 되는지는 일단 둘 다 가능은 한데 대수는 안 되고요. 계속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선행사 the surface를 넣어봐라. 그럼 넣어보면 뭐 the surface 됩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갑니까? near the surface 형태로 나가죠.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near the surface. near를 또 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where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표면 근처에서는 어떤데 물이 맑고 그리고 충분한 불빛이 있는데 and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nd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near the surface. It is quite possible for an amateur photographer to take great shots with an inexpensive underwater camera.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4에 대한 얘기 2에 대한 얘기 밑에 대한 얘기 뭐뭐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중에서 at greater depth 더 깊은 곳에서는 depth deep하고 관계있는 말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 it is dark and cold there it에 대한 얘기 아니죠. 비인칭 주어죠. It is cold, it is hot 할 때 이시죠. 오케이. 얘가 at greater depth 되지 맞죠. It is dark and cold at greater depth. 됐습니까?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of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ater 95% of which has never
빈신, 안녕하세요. 위치에 대한 얘기. 오케이, 왜 위치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기가 that 같은 거 해놓고,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 이 쉼표에 대한 얘기, 개수정보 만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사진은 주요한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 저 신비로운 바다 속 세계를 탐험할 주요한 방법인데, 그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얘기할, 바다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바다의 95%는 전에는, 예, 안녕하세요. 관측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민주야! 뭐가? 오케이, 당연히 맞았겠죠? 단어는 뭐가 있었나요? 베니스. 저도 얘기해줘요. 빨리 가자. 전체사 언더 비슷한 뜻. Exposure, doctor. 프린시플 중요한. 그 정도? 예,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해서 시간 없습니다. 에이? 그러면 각각 문법. 1번은 문법이 뭐예요? 아, A는 문법이 뭐예요? 과거. 이걸 보고 병렬 구문은 구문이라고 합니다. 문법. B는? 관계부서가 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보통 설명하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fe가 어떤 문장이다? 완벽한 문장이다. 남아있는 건 부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where가 지금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the surface가 where로서 들어가야지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완벽하다는 얘기는 명사가 빠져있지 않다를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 정확한 주문법도 있고. 오케이. 자, 계속해서 9번 됩니다. Plastic is extremely slow to degrade and tends to block, which allows it to travel in ocean currents for thousands of miles. Plastic은 매우 느리게 분해되고 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행할 수 있게 한다. 1000마일의 해류를. Most plastics break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when exposed to ultraviolet light, forming microplastics.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가볍게 작은 종합으로 구성해서 이루어진다.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측정하기에 매우 어렵다. 일단 그들이 매트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아지면 일반적으로 그들을 모을 때 사용되는 their impact on the 잠깐만 여기에 measure thei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rough the waves are still fully understood. 해양의 환경과 먹이 동물의 그들의 영향은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These tiny particles are known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and to get into their food chain. 이 작은 조각들은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먹이 사슬에 들어갑니다. Because most of the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are so small,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clean up the ocean. 미세 플라스틱,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은 매우 작기 때문에 바다를 수용할 상대적인 방법이 없다.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s of water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Relatively. 여과해야만 한다. 엄청난 양의 물을 그리고 적은 양의 플라스틱을 수거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문법 제목부터 볼까요? 위치에 대한 얘기. 저 관계되는 거. 그게 다인가요? 계속적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대수로 안 된다는 얘기를 방금 했죠. 그 다음에 2번은 분사구문. 분사구문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러면 뭐 좀 이따가 이 형태라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3번은 그거를 모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기되는 상황이 갑자기 있어. 오케이. 그래서 themselves 대신에 뭐가 되어야 된다? them이 되어야 된다. 만약 themselves가 되면 뭐를 콜렉트하기 위해서 사용 누가 뭐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themselves라면 그렇죠. The net 자기 자신을 수거하기 위해서 net 자기 자신이 사용된다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기되면. 그러니까 지칭 찾기라고 해요. 지칭 찾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남만 길어봤자 R 앞에 있는 건 데이다 이거죠. 가 데이니까 R가 당연하다. 5번은 스몰을 꾸며주는 거. 그렇죠. 스몰이 형용사니까 어찌 씨가 꾸며야죠. relative가 오면 안 되겠죠. 어찌 어떤 amount 비교적 작은 양. 그러니까 어찌 어떤 만들어줘야 된다는 문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법들이었고. 그러면 일단 어휘는 뭐를 모아놨는지 먼저 볼까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Extremely 매우 degrade 뜨다 UV-like 자외선 violet이 뭐야? violet 보라색을 violet이라고 그러죠. 자색이라고도 하고요. 울트라니까 자외선을 그러니까 자색 바깥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맞습니까? 그다음에 오션 커런트에 아 아까 전에 뭐 하기로 했는데 하나 안 하고 있구나. 커런트에 대한 얘기 또 해야 되겠고요. 또 Typically 바꿔 쓸 수 있는 거 usually, normally, commonly. 또 environment 환경. 얼마나 했는데? 그다음 poorly 제대로. poorly 안에 뭐 있다? not이 들어 있죠. 내 안에 not 있다. not poorly 안에 not 들어 있잖아요.
Understood 됐단 얘기야, understood 안 됐단 얘기야. 됐단 얘기. 그러니까 poorly 안에 not 들어있다.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poorly가 이거 앞으로 나가면 이거 부정어의 도치랑 똑같은 문구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poor 뭐 너무 주어가 너무 길니까 they로 취급해서 poorly are they still understoo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거 부정어. 또 practical 실질적인 실용적인 enormous 엄청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relative는 지난 시간에 중요한 단어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누가 그럼 current 아까 전에 뭐 살펴보기로 했더라? 뭐였더라? 뭐 있었는데? 프루프 참고해. 프루프하고 커런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루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증거, 증명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정세? 교정세는 이제 그 옛날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싱이 없을 때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놓는 거. 아, 교정세는 고쳐서 다시 인쇄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고쳐서 다시 인쇄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처방수 방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방수 방면 여기 좀 앞에 뭐뭐뭐 워터프루프 이런 거. 그러니까 워터프루프 뭐 불리프루프 하면 방탄이라고 했습니다. 불리프루프. 불리시 총알이니까. 뭐 프루프가 뒤에 붙으면 뭐를 막아주는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커런트는 이게 일반 뭔가 기본 뜻은 흐름이라는 뜻이 흐름. 근데 돈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죠. 뭐 현재의, 지금의, 이땐 present하고 같은 뜻이고요. 통하는, 흐름, 전류, 경향, 추세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actual은 current나 present하고 같은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해석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보기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는 actual은 real이나 exact의 의미고 present는 현재의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문장에 사용되는지 조심해야 돼, 단어고요. 오케이, plastic is slow to degrade. to에 대한 얘기. 왜? 이거 어찌 어떤이죠, 이거 어찌 어떤.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어찌 느린 분해되기에 느리 부사 있습니까? 그 다음에 tend to do 있습니까? 여기 s 붙은 이유는 여기에 is가 온 이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and로 해서 한 거예요. 플라스틱은 분해되기 느리고 그 다음에 뜨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tendency to float. tendency to float 이렇게 볼수 있겠죠? tendency가 뭘까요? 경향성이죠, 경향성. tendency. tend의 명사예요. 이거? 뭐 하는 경향이 뜨는 경향이 allows.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플라스틱. 됐습니까? Plastic to travel in ocean currents for thousands of miles. 엄청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해주겠나. 그리고 most plastics break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when exposed to ultraviolet light. Exposed에 대한 얘기. 너무 아예 노출돼. 오케이, 그래서 왜 꼬라지라 해야 돼? 두 번째. 이게 내용이 전달한 내용 자체가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올 일이 있나요? 왜 세 번째냐 말이지. 친절 버전 분사 구문이잖아. 그 말은 when하고 exposed 사이에 뭐가 사라졌단 말이야? When they are. When they are. They는 뭐 해왔어? Most plastic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왜 exposing도 아니고 exposed도 아니고 왜 exposed냐고. When they are exposed to ultraviolet. 그러니까 be exposed to잖아. 뭐뭐에게 노출당하다. 됐습니까? 네, forming. 왜 이 꼬라지야? 또 분사구문이죠? 이번엔 안 친절한 분사구문이고. 그럼 분사구문이면 늘 이걸 해주세요. 와요? And they form microplastics.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앞에 forming microplastics, so they form 이렇게 하면 되겠네. And나 so. 됐습니까? So they form. 그러니까 지금 앞에 forming microplastics 앞에 지금 플라스틱이 뭐 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쪼개지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막 저 most plastic break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when exposed to.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면 네, 자꾸 작게 좁아지는데, 뭐,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뭘 형성하게 된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형성하게 된다.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하게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form이 아니고, make, 류의 단어가 왔으면, 얘는 made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into라는 전치사는 필요하겠지. made into. 됐습니까? 그러니까, form은 어떤, 여기 타동사인데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폼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꼭 쓰여야 된다. They form plastics form microplastics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se microplastics are very difficult to measure. Once they are small enough to pass through the nets typically used to collect them. 그러면 여기에 일단 2에 대한 얘기. 왜? 특정하기 어려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형용사를 꾸며주려니까 부사 difficult 꾸며주고 있으니까 once에 대한 얘기 day에 대한 얘기 microplastics. 오케이, 그 다음에 typical 얘기했고 used 왜 이 꼬라지야? 왜 이 꼬라지야? 세 번째 연속이면 여기서 시작했단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ey are? Which are? That are? 꾸미는 말이잖아.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자, 그러니까 used to doing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뭐뭐에 익숙해지다가 아닙니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인데 여기 다가 못 붙어서 비가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that.
댐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net 대시 왔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마이크로플라스틱 매우 어렵다. 뭐 하기에 측정하기에 일단 마이크로플라스틱들이 뭐 하게 되면 충분히 작게 되면 뭐할 만큼 net를 통과할 만큼 net는 net인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물망을 일단 통과하게 되고 나면 측정조차도 어렵다. 됐습니까? Thei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food web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There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마이크로플라스틱의 impact on. 외워둬야 된다 했죠. 뭐뭐에 끼치는 영향할 때. impact on. 그래서 marine environment와 food webs에 끼치는 그들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의 impact는 are still poorly understood. 거의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다. These tiny plastic particles are known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and to get into food chain. Tiny particles가 가리키는 건 마이크로플라스틱스고요. 그다음에 be known to do죠. be known to do. be known to do 하면 to do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얘는 왜이 꼬라지야? Okay, tiny particles가 eat을 하는 거야, eat을 당하는 거야. 여기 병렬 구조 보이죠? 그 다음에 tiny particles이 get into 하는 거야, get into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이번엔 to be got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한 새와 동물들에 의해서 먹히고 그리고 또 food chain 먹이사슬 속으로 침투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Because most of the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are so small. 여기에 굳이 뭘 넣는다면 that을 넣을 수 있겠죠. So that 구문 매우 작은 것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되어서 대디야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대신 그래서 뭐가 없다 뭐 하기 위한 바다를 클린업 청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 왜 이렇게 꾸며져 형성법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 of water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one에 대한 얘기는 일반인 됐습니까 일반인이 죽을 때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어죠? 목적어죠. 그럼 얘를 먼저 보내겠죠. 뭐 만들어서 표현한다. 목적어를 주어 만든다. 그래서 뭐? 수동태. 수동태 바꾸면 enormous amounts of water would have to be filtered. 됐습니까? filtered 되어야만 할 것이다. Where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양이야. 작은 플라스틱이 아니야. 기껏 해봤자 뭐 한다? 엄청난 양을 뭐 해봤자? 요만큼 뭐 된다? collect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수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5번은 왜 골랐어요? 자, 바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아닌가요? 풀 때는 몰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단어 안 살펴봤죠? 뭐가 있었나요? 아, 했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가보겠습니다. hours as a museum musician이겠죠? until about 3 in the morning, so he stopped late on weekends. 나의 아빠는 뮤지션으로서 늦은 시간까지 일했다. 약 새벽 3시까지. 그래서 그는 주말에 늦잠을 했다. As a result, we didn't have much of a relationship when I was young. Other than him constantly needing me to take care of chores like mowing the lawn and cutting the hedges, which I hated.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그가 끊임없이 나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눈소리한 것을 들어오는 잔디깎기와 덤불깎기와 같은 내가 싫어하는. He was a responsible man dealing with an irresponsible kid.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책임한 아이를 갖는. Memories of how we interacted seem funny to me today. 우리가 소통했던 방법에 대한 기억은 오늘날 나와 아주 우습게 느껴진다. For example, one time he told me to cut the grass and I decided to do just the front yard and postpone doing the back. But then it rained for a couple of days and the backyard grass became so high, I had to cut it with a sickle. 예를 들어,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잔디를 깎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나는 단지 앞마당만 깎는 것을 결정했고, 뒤를 하는 것은 미뤘다. 그러나 며칠 동안 비가 왔고 그리고 뒷마당의 풀은 너무 많이 작아서 나는 낫으로 베었으면 했다. That took so long that by the time I was finished, the front yard was too high to mow and so on. 내가 그것을 끊는 동안 그것이 너무 길어서 by의 뜻은 뭐뭐 할 때까지 by the time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할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앞마당은 깎기에 너무 높았고 그게 도움이 됐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부터 들어볼까요? 1번은 오케이, 그래서 계속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낼 수 있, 네가 칠 때도 나 치면 이거예요. 지금 왜 봤는지, 뭐 다른 방법 뭐가 있는지, 뭐 바꿨을 관계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선행사가 토리고 왜냐면 얘를 바꿔 쓴다면 위치를 바꿔서 다른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And they are they and the day I hated 이렇게 and I hated them 네 chores가 뒤로 들어가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end 보다는 뭐가 나와요? But I hated the tours. 그니까, 2번은. 현대 문서. 오케이. many, dealing, 다루는 거니까. man하고 dealing 사이에. 끝. That word was. That was. Who was.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말대로 many deal with 뭐 하다.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Memories가 주거니까 실제가 아니라 심이 좋아진다. 한번 길어봐도 되니까. 오케이. 4번은. Decided는 초조만을 받을 수 있다. 계속 두에 대한 얘기도 그럼 연결해 주세요. 컷 더 그래스. 대동사 컷 더 그래스 대신 왔다. 5번은 So that 구문 원인과 결과 맞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My dad worked very late hours as a musician.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몇 가지가 예제가 있는데 세 가지인데 매너 방식으로서 뭐뭐로서 뮤지션으로서 늦게까지 일했고 until
About 3 in the morning, 대략 새벽 3시까지. So, 그래서 he slept late on weekends. 주말마다 늦게 잤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we didn't have much of a relationship. 우리는 어떤 유대관계가 끈끈하지 못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other than에 대한 얘기, other than him. 얘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Other than him constantly nagging me to take care of chores like mowing. 이 힘의 문법이 뭐냐면은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이거. 넥잉 둘중뭐 ing는 넥잉이 없잖아. 방금 얘기했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됐습니까? 동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other than이 전치사야 이거. other than 여기서 뭐 힘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까지 내 other than it이야 이거. other than이. 그거 빼고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별 유대관계가 없었다. 어렸을 때 뭐를 빼고는 힘부터 시작해서 hated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거 it other than it 그거 빼고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잔소리를 하잖아.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잔소리를 누가 하는지 밝히려고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요.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his도 되겠죠. Other than his constantly nagging me. 원래는 소유격을 쓰는 게 의미상의 동명사의 소유격 원칙은 소유격입니다. 목적격을 쓰기도 해요. 여기에는 he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Other than his constantly nagging. 오케이. 그 다음에 constant가 아닌 이유. 그렇죠. 원래 얘가 기본적으로 nag는 동사죠. 여기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왜? 이거 ask a to do 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nag의 의미가 ask 하고 같잖아요. 근데 나한테 to take care of라고 요청한다는데 요청을 그냥 한게 아니고 잔소리함 짜증나게 ask 하니까 ask 대신에 nag를 쓴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ake care of like mowing ing 왜 꼬라지야? 왜 동명사 와야 돼? like가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like them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과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cut 오면 안 되는 이유. 병렬구조니까. 잔디 깎는 거나 또는 햇질을 커팅하는 것과 같은 chores를. But I hated the chores. 됐습니까? Okay, he was a responsible man dealing with our irresponsible kid. 그러니까 responsible의 반대말 irresponsible이죠. 아빠는 어떤 성격? responsible. 나는 어떤 성격? irresponsible한 성격. 다루는 무책임한 아이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맨이었다. How에 대한 얘기. Okay, memories of the way we interacted seem funny to me today. 그래서 우리가 뭐 했던 방법, 우리가 소통했던 방법에 대한 기억들이 seem funny. 웃겨 보인다. 오늘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one time he told me to cut the grass and I decided to do just the front yard and postpone doing the back. But then it rained for a couple days and the backyard grass became so high that I had to cut it with a sickle.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빠랑 나랑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습다 그랬잖아. 왜 우스웠는지를 예를 들고 있죠. 한때 그가 나한테 to cut the grass 하라고 뭐 했다? 얘기했죠. 네그들도 한 거죠. 네그들 한 거죠. 에스크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결정했죠. To cut the grass 하기로. Just the front yard. 앞마당만.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폰 왜 꼬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마당만 하고 위로 결정했고 미루기로 결정한 거죠. 전부 다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뒷사이드에. 그 다음에 포스트폰은 누구처럼? 그렇죠. 인조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발냄새 지독한 애 만나는 거 미루겠죠. 포스트폰 미팅 임 하겠죠. 오케이. 포스트폰 동의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doing 계속해서 doing the back은 doing the backyard고요. 그다음에 cutting the grass in the backyard 대신 postpone cutting the grass in the backyard. But then 이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 그다음에 for 숫자 시간 단위. 그다음에 a coupl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to죠. for 2 days.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비가 내렸고 and the backyard grass became so high. 뒷마당에 잔디가 원인 너무 높이 자라서 너무 높게 되어서 that 그래서 I had to cut the grass with a sickle. sickle 나시죠. 나수로 잘라야만 했었다. that에 대한 얘기. grass 그렇죠. cutting the grass 자르는 것이 take의 다양한 의미 중에 여기에 시간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걸렸다. 원인과 결과 자르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by the time 주어 동사 누가 뭐할 때까지 내가 뭐 끝마칠 때까지 the front yard too high to mow. 그래서 앞마당이 어떻게 됐고 너무 어찌 어떤 깎이 높은 그리고 뭐 반복됐다 왔다 갔다 했다. 맞습니까? 앞만 갖고 가면 뒷만 갖고 뒷만 갖고 가면 앞만 갖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레이지 했으니까 뭐 이렇게 틀린 게 많아요. 어렵던가요?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는 뭐가 있었나요? 단어는 뭐가 있었나요? Other than Other than, please continue. 뭐뭐를 빼고서는, 아, other than도 참 살펴봐야 되겠다. other than 또. Constantly. constantly. 내그, 당신이다. 마우. 마우. 잔디 껐다. responsible 재미있는 irresponsible 인터랙트 인터랙 인스트럭트는 가르치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포스트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폰 딜레이 풋오프 일정을 미루는 거. 그럼 뭐 shift blame은 뭐 책임을 미루는 거 이거 맞추시고요. defer도 알아두세요. defer. delay shipment 하면 짜증나죠. 그다음에 other than은 뜻이 뭐였더라? other than 뭐뭐를 제외하고는 뭐뭐 외에는 except 그 exception은 예외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but for 됐습니까? but 말고 but for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don't know any French people other than you. I don't know any French people except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lief that humans have morality
animals don't eat such a long standing long-standing이겠지? long-standing assumption that it could well hold a habit of mind and bad habits as well. Oh no, are extremely hard to break. 사람들은 그 조항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믿음은 너무 오래된 가정이다. 충분히 습관적 사고라고 불릴 수 있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은 네가 아는 것처럼 또 고치기 힘들다. A lot of people have came into this assumption because it is easier to deny morality to animals than to deal with the complex effects and the possibility that animals have motor behavior.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정에 굴복해 왔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 도덕성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복잡한 영향들을 가리는 것과 동물들이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의 가능성이 The historical tendency framed in the outdated dualism of dualism of us versus them is strong enough to make a lot of people cling to the true code. 우리들의 그들이라면 구식인 여러분의 토라 같은 역사적 경영은 많은 사람들을 현재 형태를 고수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경영이다. Denial of who animals are convenient always for maintaining false stereotypes about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apacities of animals. 동물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정은 의지한 것을 편하게 바꾼다. 동물들의 인지적 그리고 감정적인 능력에 발전된 Clearly, a bigger paradigm shift is needed because the lazy acceptance of habits of mind has a strong influence on how animals are understood and treated. 분명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다. 아니면 습관적 사고의 안정성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을 이해하고 다뤄지는 방법에 있어. 여기 해석 이상한데요? 이게 의문사라네. 근데 왜 관계사처럼 했는데? 방법에 있어. 아니고 어떻게 동물들이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 볼까요? 1번은 어찌 어떤 hard to do, hard to break. 어찌 hard한, break하기 hard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전치사 찌끄레기가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돼요. 맞습니까? 뭐 여기에 hard to break them 이러면 안됩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them이 앞에 나왔죠. 뭐 them은 뭐 되셨냐 bad habits 대신 봤죠. bad habits are extremely hard to break them 하면 안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문법이 뭡니까? 본격의 대신 뭔데? 뒤에는 엄격한 문장이 있어서 관계 대응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천행사가 없고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천행사가 뭔데? 만약에 관계사로 본다면? Complex effects of possibility. 이게 possibility가 맞겠지. possibility, 가능성. 얘 뜻이 가능성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동물들이 뭘 갖고 있다? 도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게 가정한 거잖아. 동물들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안 만져봤자 it 하면 들어갈 데가 없죠, 지금 전혀. it 뭐 animals도 아니고 animals have it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치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 위치로 바꿔놓고 만약 틀리면 찾아와. 그렇습니까? what으로 바꿔놓고 할 수도 있고요. what은 possibility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istorical tendency 이게 이시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그렇죠. Historical tendency is strong enough.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사적인 경향성이 충분히 강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어 찾기죠. 이건 주어 찾기. 동사에 맞는 주어가 봤더니 안 만기로부터 it 할수 있는 historical tendency네. 예, 그러니까 framed부터 시작해서 them까지는 이거는 뭐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4번은 conveniently 바꿔야 되는 거죠. conveniently로 왜 바꿔야 돼요? conveniently는 어떤 식이 왜 거기 안 맞아요? 왜? 왜 어찌식 와야 되는데? 얼라우를 꾸미는 거. 올라오는 왜 족보라지야? 부정이 예쁘니까. 문장 끊어 읽기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이 후는 뭐한 놈이야? 의문사죠. 이거 어떻게 관계사입니까? 관계사 일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죠? R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denial of who animals are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동물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정. 그렇죠. 동물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정은 conveniently allows 해준다. 그냥 allows 해주는 게 아니고 conveniently 하게 allows 한다라고 해서 도덕적인 죄책감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편리하게 피하게 해서. 그 다음에 5번은 방법이 뭐예요? 그거 의문사답게 해석해야지. 그렇습니까? 5번법의 제목이 의문사하오 말고 좀 멋있는 제목인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얘가 의문사하오란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법적으로 뭐고? 뭐 간접의문은 무슨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이게 때문에 안 만기로봤자 이시란 말이죠. 이시 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The belief that humans have morality and humans don't is such a long-standing assumption that it could well be called a habit of mind, and bad habits, as we all know, are extremely hard to break. 첫 문장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죠.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해놨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갈 데가 없더라. 됐습니까? humans 뭐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러면 뭐 동격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을 텐데 동격은 뭐 요렇게는 표시 못할 거고 요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죠? Don't don't에서 끝났고 그럼 don't 뒤에 생략 있죠? don't have morality 됐습니까? 인간은 모랄리티를 갖고 있지만 but 얘는 언더보다 벗이 낫겠죠 사실 but animals don't have morality라는 belief는 그렇죠. belief가 중요하니까 is such a long-standing assumption 오래된 그렇죠. long-standing하고 비슷한 단어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오랜 낡은 long-standing 낡은 생각 이런 거야 assumption 뭐 thought 이런 것도 생각 가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오케이 이거를 는 쏘라고 하면 안돼 됐습니까 저 문법적으로 쏘된 본문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쏘를 못쓴 이유는 얘 때문이죠
Is so long lasting that 이렇게 해도 되겠죠? Is so long lasting that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assumption. Okay, 그렇죠? Assumption don't believe 됐습니까? 여기 assumption, belief, 유의, 어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Okay, 그래서 well, well, 뭐 could well be called you are well hit 뭘까? You are well hit. 너 맞을만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불릴만도하다. 됐습니까? The assumption could well be called a bad habit of mind. 습관적 사고라고 불릴만도 하고 그러한 assumption은 and bad habits. 이거 삽입 구조. As we all know,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bad habits가 죽으니까 they are extremely hard. 나쁜 습관은 극도로 어찌 어떻다? 깨기가 hard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 안에 지금 첫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길어. 그러니까 일단 인간에게 모랄리티가 있고 동물에게는 없다는 것은 무지하게 오래된 생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은 습관적 사고라고 불릴만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습관적 사고는 뭐 하기가 어렵다? 깨기가 힘들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동물권 이러면 사람들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동물권이야. 동물의 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 케이브인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고아라도라에 대한 수고고요. 현재 완료시대 굴복해 왔다고요.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오케이, this assumption은 인간은 모랄리티, 동물은 노모랄리티라는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진주어 존이 날마다 투 에드먼스 댄투왜 투야? 투가 왜 있어야 돼? 왜? 병렬 구조죠. 여기 딱 보니까 저는 여기 2 D9이니까 그러니까 2 여기 생략할 수 있죠. Then deal with complex. 오케이. 자, complex effects of possibility that humans have moral behavior를 해석하면 동물들에게도 도덕적인 동물들도 도덕적 행동을 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잡한 뭐? 그러니까 여기 예로 들어서 뭐 동물들을 어떻게 그럼 키우고 어떻게 잡아먹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에 모여왔는데 굴복해왔는데 굴복했던 이유가 동물들에게 모랄리티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뭐 하는 것보다 deal with complex 이렇게 동물들이 have morality behavior를 갖고 있다라고는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복잡한 영향들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동격에 되시고요. 위치로 못 바꿔 쓴다 얘기했습니다. 생략도 안 되고요. 겉만 그러니까 동격에 대해서 사실은 겉만 들은 대신 이게 것이니까. 겉만 드는 데 중에 약간 다른 게 동격이 되시다. The historical tendency framed in the outdated dualism of us versus them is strong enough to make a lot of people cling to the status quo. 오케이, 그래서 framed 왜 꼬라지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이게 무슨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고요. 여기 생략된 말은 이제가 생각했죠. 그러면 historical tendency가 framed in the outdated dualism 한 거야, 당한 거야. 어디 속에 구식의 이원론 속에 뭐 짜맞춰 들어가 있는 거죠. 짜맞춰진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경향성은 모되어 있는데 구식 이원론의 틀에 묶여 있는데 뭐라는 이원론이 뭔지 또 동쪽에 오브야 이원론인데 누구 대 누구 인간 대 동물들 대립되는 관계라고 하는 이원론적 이것도 또 아웃데이티드 낡았다는 얘기 또 하는 거죠 있는데 이 녀석이 충분히 강하다 뭐할 만큼
make cling to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뭐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꼬라지는 make a 동사원형. 됐습니다. 다른 얘기, to cling to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도록 만들기에 strong enough 하다. 오케이. 스테터스 코 현재 상태네요. 됐습니까? 응? 뭐. 아, ing처럼 생겼다고. 이거 동사 원형이야, 이거. 됐습니까? clinging, ing 붙이면 clinging 됩니다. 네? 이거 ing 붙인 거라 생각하면. 근데 이거 ing 떼면은 뭐, 이렇게 생겼나? 됐습니까? 뭐, 이거라도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이건가? 이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cling이란 동사야. cling to까지, 자동사기 때문에 to까지 붙여서. 그 다음에 동물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정, 그것이 편리하게 할수 있게 해준다. 무엇을? 유지하는 것을 뭐를 유지하는 것을? 뭐에 대한? 인지적 관전적인 능력 뭐에 대한? 동물의 동물들이 뭔가를 알아챌 수 있고 얘들도 슬픔을 느낄 능력이 있다라는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걸 쉽게 컨비니언틀리하게 가능하게 해준다. 얘들도 다 알아. 코그니티브가 아는 거. 다 느껴. 슬픔, 기쁨, 분노. 그렇습니까? 그런 capacity, ability 갖고 있어. 분명히 뭐 이런 것도 연결 부사입니다. A major paradigm shift is needed. 뭐에 대한 메이저 시프트, 아, 패러다임 시프트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동물들도 충분히 커그니티브하고 이모셔널한 존재다. 이 그러한 커퍼시티를 갖고 있다, 메이트 갖고 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Because the lazy, 자, lazy를 게으른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Lazy acceptance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 고집 피우는 거, lazy acceptance of habits of mind. 습관적 사고를 바꾸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그대로 lazy acceptance 하려는 것이 has a strong influence on 이하의 것에게 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뭐, 동물들이 어떻게 모델어지고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좀더 동물권을 그래도 뭐 죽이더라도 좀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오케이 문법 제목 했나요? 했죠. 오케이 어휘는 뭐가 있을까요? 어썸 가정하다 어썸션 가정 It's currently 극도로 cave and 워머에 굴복하다 tendency 경향 tend to do tendency outdate 조직인 outdated dualism 까지. 아웃데이티드 듀얼리즘은 한꺼번에 하면 일석이조죠. 시대에 뒤처진 이원론. 이원론이 뭔데?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얘와 얘는 아예 다른 거야. 스태츄 유 코드 상대 컴플렉스 디나이어 부정 메인테이닝 유지하는 것 커뮤니티어드 인지적 코그니티브 코그니티브 됐나요? 네 됐으면 됐다고 얘기하라니까 조금 아이 어셉 어셉테이 Acceptance 수용, 받아들인, accept의 명사요. 그러면,
가능성 probability possibility allow for 뭐뭐를 허용하다, 뭐뭐를 감안하다, 유지하다, 지키다, maintain 고정관념, stereotype 편의대로, 편한대로, conveniently 뭐뭐를 고수하다, 지키다 했고, 그 다음에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have an influence on 다루다 처리하다 Deal. deal with treat deal with treat 있습니까? 여기 뭐 문법 설명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있습니까? 이렇게 서치 우리 다뤘고 so that 구문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찌어떤 hard to break 어찌어떤 분석의 구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strong enough to do, enough to do에 대한 요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빨리 이겨 응? 숨도 빨리 나가려고? 얘도 13번 걸고 알겠습니다. 여기 빡치는 거 있나 보네. 문법 제목은 알잖아. 했어요.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10번. 이거 단어 응? 단어하기를 아, 맞다. Long-standing. 오래 지속된이죠. long-standing이나 long-lasting 있습니다. long-lasting. 그래서 관련된 말로는 dura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durable.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durability라는 명사가 있고요. movability 이러면 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내구성이겠죠. 그다음에 cling. 꼭 붙들다 자동사입니다. cling to life 삶에 집착하다 cling to belief 믿음을 고수하다 고수하다 stick to hold 그다음에 cave in cave가 무슨 뜻도 있죠? 동굴이란 뜻도 있죠. 근데 cave in 하면 항복하다, 함몰하다, 무너지다. cave in. 그러면 항복하다란 단어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yield란 단어가 있습니다. surrender, yield. 오케이. 근데 일드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 농작물을 생산해내다 뜻도 있고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래서 이래요. 그래서 교통 표지판 중에 일드라고 써 있으면 양보라는 뜻입니다. 항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케이브인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클로딩 Clothing that we have to be expensive to provide comfort during our public holiday. 오케이 그래서 doesn't have to 정말 필요가 do 뭐 어찌어떤 아 맞죠 아니네요 그렇죠 비쌀 필요가 없다 뭐뭐 하기 위하여네요 in order to provide comfort during 어떤 거 동안 select 명령문 select clothing appropriate 뭐였더라 읽어보세요 Appropriate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proper, right, suitable. 오케이, 여기 생겼던 말. That is. 맞습니까? which is for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둘중 뭐, in which가 답일 것 같은데, 맞나요? 왜 그래요? you will be doing exercise in the conditions니까. 현행사가 conditions죠. temperature죠. in the temperature, in the conditions. 그 다음에, clothing that is, 인연이 있네요. that is가. clothing that is appropriate for exercise and the season까지 끝났고 can improve your exercise experience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좋아진다. exercise experience가 improve 될수 있다. in warm environment에서는 clothing that have a wicking capacity clothes가 주어니까 are 참 아까 전에 are helpful in dissipating heat from the body. 오케이. 그래서 weak 배출하다니까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더운 열시에서는 have a wicking capacity. capacity에 대한 얘기 ability. wicking or capacity 갖고 있는 옷들이 are helpful dissipate 열을 발사하고 배출하다 말씀을 하나 그런 말이 방금에서 in contrast, in contrast 어떨 때 써? 오케이, 대조할 때 반대 정반대일 때 it is best to face cold environment with layers so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to avoid sweating and remain 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진주어 to face고 face가 무슨 뜻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layer 무슨 뜻이고 여러 가지 so에 대한 얘기 So 생략된 그렇죠 so that 주어 동사죠 so that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도록 누가 뭐뭐 하게 하게 in order to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지금가 adjust 했든 적응하다 맞추다 그러면 적응하다라는 뜻일 때는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adapt, adopt는 뭔 뜻이야? 입양하다 또는 어떤 규칙을 채용해서 적용시키다, 적용하다, 채용하다. to에 대한 얘기 뭐뭐 하기 위하여, avoid 하기 위하여, sweating 둘중 뭐고? 또 avoid는 누구처럼? avoid doing, remain 어떤? stay 어떤 be 어떤 맞습니까? to remain to 생략 맞습니까? to avoid sweating 하고 또 to remain comfortable 맞습니까? comfortable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뭐 뭔가 뭐 이거 sound 뭐 sounds good 할 때하고 똑같은 문법이야 이 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을 감각 동사라고 했 look 하고 이런 애들이나 remain stay 이런 것들 be 동사랑 뜻이 요만큼 다른 애들 맞습니까? 오케이, 13번 보겠습니다. Red light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and as can light that is too bright or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나쁜 조명들은 너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빛이 너무 밝은 것처럼 또는 너의 눈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처럼 fluorescent lighting can also be tiring. 형광등은 피로함을 또한 줄수 있다.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the quality of light may also be important. 너는 알지 못할 수 있다. 빛의 제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Most people are happiest in bright sunshine. This may cause a release of chemical in the body that bring a feeling emotional well-being.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태양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것은 정서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을 가져오는 화학 물질을 너의 몸에서 분비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다. Artificial light with typically Artificial. artificial light with Typically. typically contains only a wavelength of light does not seem to have the same impact on mood that sunlight has. 인공의 빛, 일반적으로 빛의 몇 개의 파장만 포함하는 것은 햇빛이 가져오고 있는 분위기의 효과와 같은 것을 가질 수 없다. Try experimenting with working by the window or using full spectrum lighting in your desk lamp. 실험해봐라. 창문 앞에 너를 나타내는 것과 또는 너의 책상 램프의 모든 스펙트럼 정보를 사용하여 일하는 것을. You will probably find that this improves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너는 아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업무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문법 제목 1번은 직접 배추가. 오케이. 문장 하면서 표시해 있는 것들 하면서 문법 제목 합시다. Bad light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as can light that is too bright or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오케이. 그래서 as에 대한 얘기. 혹시 좋지다. 무슨 설명 좀 해주세요. that여기엔 도치도 있고 생략도 있죠? 도치면 안 도치 받은 게 우리는 더 편하잖아. 도치 안된 걸로 바꾸면 생략된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됩니다. As light that is too bright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As it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있습니까? 도치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As that is too bright can increase. 아닌데요. As light that is too bright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뭐라고요? As much that is too bright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그러면 as는 뭐한 놈? 셋중 뭐, 뭐뭐처럼이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관계되면서 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데 있습니까? 그럼 여기도 생략 많죠? Or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로울 수 있는 조명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bad lightning. 좋지 않은 조명이 너의 눈에 스트레스를 넘길 수 있는데 뭐할수 있는 것처럼 너무 밝은 자, 이거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죠. Too bright light can increase. 이렇게 하죠. As too bright light can increase stress in your eyes. 됐습니까? 너무 밝은 조명도 스트레스를 넘길 수도 있거나 또는
뭐? 네 눈에 직접 비추는, 네 눈을 직접 비추는 light가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얘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 can도 있고, 여기 두 can 보이죠? 이걸 통해서 도치와 생략이 일어났다. 도치하고 생략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아, 대충 이런 뜻일 것 같애라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밝아도 안 좋다. 그러니까 too bright도 negative. 이거 too가 벌써 negative한 느낌이잖아. too bright한 light도 안 좋고,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하는 light도 increase stress가 negative한 거야, positive한 거야? 그렇죠. 안 좋은 영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fluorescent lightning can also be tiring. 오케이. 그래서 tiring 왜 적구라지야? 오케이. fluorescent lightning이 뭐예요? 형광등 조명이죠. 형광등 조명도 또한 좀 피곤하게 할수 있다. tiring의 뜻이 also increases stress요. Now,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the quality of light may also be important.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자, 이제 appreciate.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어. 이 appreciate 뭐야, 이거? 저럴 줄 알았어, 내가. appropriate라니까, 그건. appropriate. 오케이, appreciate가 뜻이 많고 생뚱맞다 그랬죠. 오케이, 여기서는 뭐? 내가 아까 전에 realize하고 같은 뜻이 있다 그랬죠. realize로 쓰인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ppreciate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이해하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것만 쓰는 뜻이고요. 대디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명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Most people are happiest in bright sunshine.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태양빛에서 가장 행복한데. 자, 사람들이 일광욕하고 이러면 기분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게요. 그래서 this는 앞문장 전태. 됐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This may cause a release of chemicals in the body. 그래서 이러한, 뭐, 어디에 있는 거, bright sunshine 속에 있는 것이, 뭐할수 있기 때문에? release. 무슨 뜻이야? 방출, 배출이죠. 여기 명사. 병출하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화학물질의 방출을 cause,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사 당연히 뜰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관계사죠. 케미컬스를 꾸며주고 있죠. 화학물질은 화활물, 바디를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얘를 꾸며준 거야. 이 설행사 케미컬스야. 데이야, 데이. 그러니까 데이니까 얘 꼬라지 bring. And the chemicals bring. 그래서 그 화학물질이 몰고 오는데, 뭐? 감정적 해피니스. emotional happiness의 기분을 몰고 온다. 됐습니까? 세로토닌이라 그래, 세로토닌. 세로토닌을 몰고 온다.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나? 특별하지 않나? 바꿀 수 있네요. 목적격입니까? 주격입니까? 생략할 수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artificial light, which typically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그렇죠, 이거? 또 그거죠? 이게 아니고 뭐 돼야 됩니까? 왜 그렇다?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얘는 관계사 소리니까, 이시죠. It does not seem to have the same effect on mood that sunshine has.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sunshine이 has 하고 있는 뭐? 아니네요. effect죠, 소리사. 효과죠. 태양빛이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효과입니까? 아, 이거 설명사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의 위치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치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묻고 있습니다. 이 that 말고요. 여기에 있는 위치. 엔드 잇. and it이니까 여기에 형태, 주격관계 되면서 뒤에 동사 형태.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인공조명, 그다음에 only a few 극소수 우위 하면 되겠죠. 뒤에는 북이야, 북수야, 뭐니야? 맞습니까? Okay, only of wavelength of light가 뭐예요? Wavelength of light. 빛의 파장.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좀긴 파장이고요. 바이올렛 쪽으로 가면 이런 파장.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직 적은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요런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런 것도 나오고, 요런 것도 나오고, 이거 더 짧은 거 나오고, 더긴 것도 나오고, 이게 합쳐져서 흰 빛이 되는 건데, 태양빛은 아주 짧은 파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파장, 또는 우리 사람이 볼수 없는 파장까지도 다 나온단 말이야. 그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풀 스펙트럼, 이런 얘기 합니다. 풀 스펙트럼. 됐습니까? 모든 파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뭐야? Artificial light는 뭐만 갖고 있다? Full spectrum이 아니라 모든 파장의 빛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뭐 분위기에 끼치는 똑같은 누가 가지고 있는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 그렇습니까? 뭐 일광욕 하던 사람이 집에서 LED 하면서 쬐면서 아유 기분 좋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seem to do 뭐뭐 in 듯 보인다. 내가요? 아, 네. Effect on, impact on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묶음을 해야 될 것들.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Try, experimenting, ing에 대한 얘기 둘중 뭐고? 시도해보라. 그렇죠. Try에 노력해보다, 시도해보다인데 여기 목적어가 동명사 꼬라지가 오면 여기에 보면은 end, or 보이죠?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트라이 해보라고 그죠. 엑스페리멘팅 해봐라, 유징 해봐라. 됐습니까? 그래서 뭘 가지고 사회 실험을 해보랬어요? 그렇죠. 일하는 것을 함으로써 엑스페리먼트 with 임팩트 온. 그러니까 어디에서? 창가에서. 그러니까 뭘 받으란 말이야? 뭘 받으라는 거. 햇빛 받으면서 한번 일해봐라. 또는 뭐 해봐라? 풀 스펙트럼 벌브를 너의 데스크톱 램프에다가 써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선샤인을 안 되면 대신 뭐라도 써라. 풀 스펙트럼 벌브라도 써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will probably find 대신 쓸수 있는 게 A로 시작하는 뭐가 있죠? 아니면 R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요? You will probably realize가 되면 A로 시작하는 뭐도 돼? 어프리시에이트가 무슨 뜻도 있어? 감상하다도 되고요. 감상하다도 되고요. 감사하다도 되고요. 이해하다도 되고요. 깨닫다, 이해하다. 조심해야 될 단어예요. 적절한은 뭐야? 어프로 프리 됐습니까? 어프로프리에이트 표현을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깨닫게 될 것이다. 아마도 that이야라는 것을 this는 뭐? Experimenting with walking by a window or using full spectrum bulbs in your lamp, desktop lamp, desk lamp, or로 묶였으니까 단수 취급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improve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아마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란 불빛은 풀 스펙트럼이 아니고 새벽이나 아니면 해질녘의 스펙트럼. 사람이 계속 풀 스펙트럼에 노출돼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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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개만 줄래요? 한개 주는 거야. 한국이 정식으로서 안 되는데. 왜? 무시했지?